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머드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정호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뒤로 한 광장이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춤을 추고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물속으로 떨어지고 진흙에 미끄러져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길고 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어느새 무더위도 일상의 스트레스도 날아갑니다. 4년 만에 머드축제가 개장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제각각의 모든 기구들을 한번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올해로 26회째를 맞았습니다. 6회를 이어오는 동안 축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축제,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7월이면 대천에서는 머드 세상이 펼쳐집니다. 축제의 백미는 머드를 이용한 마사지입니다.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머드 불꽃축제, 머드 셀프 마사지존, 머드 바이오띠 페인팅, 머드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친구들이랑 머드축제 처음 왔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지금도 쩌듯한데 좀 많이 재미있었어요. 다음번에도 열면 또올것 같아요. 이 축제는 이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축제 기간만 40에서 50만 명의 외국인이 축제를 즐기러 찾아올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정부 승인 국제 행사로 30일간 진행됐는데 120만 관광객을 위해 머드만 600여 톤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보령 축제 관광재단은 26회 축제 슬로건을 가자 보령으로, 놀자 머드로로 정하고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 체험 기회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천과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야간 버스킹은 한여름밤 연인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드몹신, 머드엠 등 다양한 주제를 반영한 공연과 월드패, 월드 케이팝 등 대형 공연도 야간에 이뤄집니다. 26번째 보령 머드 축제가 오늘부터 대망의 막을 올렸습니다. 4년 만에 온전히 열리는 금년 머드 축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관 단체는 물론이고 보령 시민 모두가 함께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가지 그리고 모든 잡상인 하나 없도록 청결하게 가꾸어서 친절은 물론이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올여름은 대천, 여름하면 아름다운 머드 축제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머드 축제 화이팅! CMB 시민기자 정호입니다.